차가 가득 찼어요. 차가 완전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진짜 겨우 됐어요. 이 열기가 뜨겁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시고 여기 맞네. 와, 확실히 한국국제낚시박람회. 저는 왜 던킨도넛이 눈길을 끄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나무튜브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가 어디? 네, 맞습니다. 둘둥 낚시박람회. 제가 킨텍스를 NG2 낚시박람회를 하고 있는 킨텍스입니다. 진짜 이렇게 많은 한국 많은 조사님들, 많이 낚시를 좋아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진짜 찌찌뽕. 약간 이게 손이 너무 적나라해서 찌찌. 오늘 어떤 녀석들이 이렇게 막 진열되어 있고 보면 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카메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곳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날 잡아봐. 좋아요를 넣어주세요. 근데 나무튜브를 구독하신 것 같으시죠? 오늘 사실 영업이에요, 영업. 오늘은 구독자 수를 한번 늘려봅시다. 안녕하세요, 나무튜브입니다. 혹시 나무튜브 보십니까? 아니요. 아, 저도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진짜 신입인데 나무튜브 한번 검색해 주셔서 한번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무튜브. 구독자 두 명 늘었다. 구독자 두 명. 줄 쓴 거예요? 네, 줄 쓴 겁니다. 네. 뭐지? 티켓이 아니네요. 아, 진짜 또 이렇다니까. 티켓이 아니라 여기 주차정산이었어요. 와, 진짜 줄 길다. 이게 줄이에요, 줄. 지금 저 까지 줄을 서요. 7,000원 하네요. 7,000원 비싸네요. 오늘 점심은 없는 걸로 할게요. 야, 진짜 엄청나게 열기가 뜨겁고 일단은 가자. 와, 근데 진짜 부스도 많을 것 같고. 와, 진짜 들어오자마자 와 포트가 야 3,770만 원. 밥 한 끼 값이네요. 괜찮네. 엄마 까뜨리 보트 막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와, 저 이런 게 또 눈이 더 가네요. 오프로드. 와, 이런 것도 나 전에 캠핑도 하니까 와 이런 거 진짜 너무 멋있다. 그죠? 일단 여러분 낚시가 있는 쪽으로도 한번 먼저 가봐요. 이제 왔다. 와, 릴만 보면은, 그죠? 이제 릴 로드를 보면은 설렘설렘 옵니다. 와, 요즘에 진짜 디자인도 예쁘고, 오로라 색깔이 저는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거의 엄청난 또 팬들을 가지고 있는 다이와. 사실 저는 낚시를 하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도 좀 사실 관심이 많이 가요. 가위라든지, 녹슬지 않는 가위. 요런 거, 요것도 금방금방 녹이 쓰러져 버려가지고. 여기는 베스 같은데, 그죠? 여기 트라우트. 트라우트? 네. 이제 무지개송어나 산천어나 뭐 송아리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베스. 베스 진짜 제가 베스는 꽝조사여가지고. 베스 하시긴 하세요? 예전에 초보, 완전 초초보일 때 베스를 1년 했는데 네. 1년 동안 한 10마리 잡았나? 그러니까 내가 다음 주에 낚시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어디 가지? 대청호 갈까? 뭐 낙동강 갈까? 이게 아니라 네. 어느 수심대가 잘 형성되어 있는 필드가 좋을까를 생각해요. 이제는 곧 좀 있으면 산란기가 시작되겠죠? 네, 맞습니다. 산란기가 시작되면은 너무 이렇게 깊은 데 말고 얕고 이렇게 넓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런 지류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여기는 얕아, 여기 깊어, 이게 아니라 시기에 맞게, 계절에 맞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너무 좋은 얘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럼요. 안녕하세요. 그럼요. 찍을 수 있죠. 앞으로 구독자님이 되실 분들은 다 찍을 수 있어요. 영업이에요, 영업. 오늘은 구독자 수를 한번 늘려봅시다. 소리 많이 지르면 뭐 주변에 소리 진짜 잘해요. 아, 이거 어디 영상이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요. 올라와. 안녕하세요. 네. 아니, 신국진님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저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무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고, 박수. 우리 나무TV 진행자님 오셨는데 우리 아피스 오스카 에깅 낚시 때 선물로 드릴 텐데 에깅, 이거 나무TV 선물 드릴 거예요. 에깅 때가 뭐 하는
낚싯대죠? 오징어 잡는 낚싯대. 오! 오스크 낚싯대 많아요 집에. 아 그래? 아이 고마워 형. 그냥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나무 TV님이 드릴 건데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을까요 우리 나무 TV님? 여기 킨텍스 오시는데 제일 내가 멀리서 왔다. 어디였지? 중국에서 왔어요. 어디요? 중국. 중국이요? 네. 아 진짜? 진짜? 그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 이렇게 또 함께 같이 참여를 이렇게 지금 참여를. 네. 와 원투가 침대가 되게. 어떠시고 어떠시고 처음 봤어요. 틀어주실 때도 원하시고 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촥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아요. 근데 이 로드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549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바람 불어도 짱짱합니다. 549까지 미끼 같은 것도 놔두고 할 수 있게. 받침대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상식의 틀을 좀 깨는 그런 받침대네요. 풀 장착된 가격이 지금 현재 12만 5천 원이고요. 선FC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스탠드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바라봐. 아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저희 사파입니다. 아 사파. 네. 저희 사파는 지금 그 가방을 굉장히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오 가방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인터넷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할 수 있나요? 아, 이걸 보시면 인터넷보다 약간 싸게 팔고 있습니다. 아 다음에 여러분 박람회 때 오시면 이렇게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것 같아요. 국산 브랜드 사파 흥하시라. 어 여기 잠깐만요. 애기 한 번만 볼게요. 제가 애기 삼봉애기 이번에 사야 되거든요. 삼봉애기는 요즘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삼봉애기는 요줄이 있어요. 요줄이 있어요? 너무 비싸네요. 아 저희 거 2,500원짜리 있어요. 그 이거 심해가지고요. 빅히트 빅히트. 작년에 20만 개 팔렸대요. 그럼 이걸로 한번 잡아볼까? 국산 거 그래 이거 씁시다 그냥. 요거 그러면 요거 여러분 네 개 정도 살까요? 어 아니 아니 제가 어머 제가 이거 고르려고 했는데 그냥 막 나와주셨어요. 뭐야. 아 이번에 제가 그럼 이걸로 쓰도록 할게요. 진짜 대박. 빅히트 드렸어요. 우와 진짜 많이 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걸로 제가 꼭 많이 잡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 나무 감사합니다. 따라와. 어디서 내 목소리가 들리나 했더니 속마음 나왔어요. 제 속마음. 이 로드가 바로 챔프로 제주 로드입니다. 아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써봤는데 진짜 이 진짜 끝내줘요. 챔프로 로드 국산 라인 중에 또 좋은 라인이 있다고 해서 아미고 컴퍼니 한국에 유일하게 라인 생산하는 회사가 저희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4합사, 6합사, 8합사가 있거든요. 가성비 좋은 게 자바 시리즈 라인들이 제일 많이 나. 자바 시리즈 라인 네. 얘네들이 가성비가 좋네요. 네. 진짜 고수님들은 로드 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라인과 그리고 바늘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아 여기는 여러분 민물입니다. 민물 역시 민물은 정적인 느낌이 여기 있지만 봐도 제가 느껴지네요. 여기가 붕어 낚시의 대가들이 만든 곳이고 광림레저의 주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리 잡아도 멋있게 잡는 거고 잡지 않고 조용하게 올라가는 그런 기능이 있는 찌니까 붕어 낚시는 찌가 진짜 중요한 거네요. 붕어 낚시에 가장 꽃이 찌올림인데 그거를 만족시켜놓은 그런 찌. 근데 저는 붕어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붕어 낚시를 도전하게 되면 꼭 이 찌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찌 두 개 나와서 정말 찌찌뽕입니다. 아, 네, 너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늘 한번 가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릴로드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늘, 라인. 아, 진짜 정말 사고 싶은 것들 많네요. 갈치. 아, 또 갈치 한번 가야죠, 올해. 박람회 특별 할인 60% 할인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경 많이 부탁드립니다. 바닥 위에서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바닥 위에서 시험 보고 싶다.
입수 한계에 대해 소식이 좀 바람나기 건가요? 네, 바람나기. 아, 필드스텝 이쁘신 분들만 크루쉐 필드스텝이시래요. 네. 유정비어는 이런 형광색색의 로드가 참 이쁜 네,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구멍치기 낚싯대네요. 좌대. 좌대 낚싯대. 이거는 또 민물 루어 낚시네요. 민물 루어.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오! 가이드 라인이 새로 들어갔고요. 어, 네. 아, 그 라인에 맞게서 낀가 가지고 이렇게 네네. 고정을 시키면 되는 거네요. 네네. 오, 이거 좋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가이드 스토퍼가 생겼어요. 어. 그래서 좀 힘있게 채시거나 했을 때 가이드가 돌아가는 현상을 방지해주는 이제. 어. 맞아요. 가이드 돌아가는 게 진짜 네. 좋아. 가이드하고 손잡이 제외하고서 평생 무상 AS를 하고 있어요. 어, 가이드랑 손잡이 제외하고서 네네. 무상 AS. 왜냐면 요 이제 파이프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다 제조를 하기 때문에 어. 가능한 거예요. 유저비어 화이팅! 화이팅! 네, 진짜 릴은 사람들이 시마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로드도 로드지만 릴에 대한 이 세팅이 굉장히 많이 돼 있네요. 역시 주력에 맞게끔. 이게 기존의 제품인가요? 아니요, 이건 23. 이제 새로 나올 제품이에요. 이거 4000XG라는 제품이고요. 네. 어, 일단은 벤캐시가 이번에 출시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포함이 됐어요. 네. 보면은 안티 트위스트 핀이라고 날개처럼 생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 라인 트러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작된 부분이고 릴링할 때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어느 릴이든 다 있지만은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큰 드라이브 기아가 기아선이 굉장히 크게 개발이 됐습니다. 릴링을 할 때 노이즈나 이런 부분을 최소하게 예, 억제를 시켜놨고 어, 벤캐시는 컨셉 자체가 가벼움을 추구하는데 전장이랑 동일하거나 조금 더 작게 만들었어요. 예. 훨씬 더 많이 여러 가지 면이 업그레이드 됐네요. 네네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67,500엔으로 책정은 됐고요. 17만 5천 원 정도? 네, 그 정도 선에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출시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거 저희 쪽에 수입을 해서 이쪽 스펙 같은 경우는 한치. 한치. 한치의 무늬 오징어. 아, 무늬 오징어. 네. 오징어 라인, 그쵸, 갑오징어. 이쪽 라인 업 같은 경우는 베스, 베스, 소가리, 소가리, 콜라 이렇게 이렇게 완전 소형들. 아, 이쪽 보니까 다 벤키시 라인이구나. 네. 신작으로 나온 겁니다. 아, 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와, 릴 너무 좋다. 근데 가격 보고 사실 좀 놀랐는데 원래 사용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솔깃하실 것 같아요. 박람회를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네요.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설명을 듣게 되고 박람회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진짜 꼭 와보셨으면 하고 권장해드리고 싶고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낚시하시는 분들은 또 차가 진짜 중요시하거든요. 와, 진짜 대박. 여기에 이렇게 낚시짐 다 때려봤고, 그죠? 캠핑짐 다 때려봤고, 트레일러.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국내 브랜드라고 하네요, 여러분. 4인용 루프탑 텐트. 우와, 엄청 넓다. 위에 이렇게 달아도 되고. 오, 좋다, 좋다. 엄청 넓어요, 위에. 평강성 글라스는 아무래도 기능성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있어요. V쿨. 이거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쁘죠? 괜찮죠? 근데 여기 브랜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옆에 이런 것도 깔끔하고. 일단은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시야가 굉장히 시원해야 되고 시원해. 바다에 온 것 같네요. 시원해. 네, 여러분 제가 낚시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낚시 박람회를 찾았는데요. 진짜 눈이 너무 막 휘둥그레가지고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릴, 로드, 그리고 라인, 그리고 채비, 많은 바늘까지 정말 액세서리 여러 가지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여기에 전시되어져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낚시를 좋아하시고 낚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여는 이 박람회에 꼭 오셔서 너무 나한테
나한테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구매하시고 그리고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따라봐 라고 해주시면서 인사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고 너무너무 의미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그 힘을 받아서 실내가 아닌 또 실외로 바다로 떠나볼까나? 따라와 날 잡아봐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캡틴